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 한 마리와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빠 왔다. 잘 있었쥬? 배도. 배고팠지? 아빠가 맛있는 사료 꺼내줘. 아하, 마트에서 사료 사오는 걸 깜빡했네. 어서오세요. 24시 토마토입니다. 저기 고양이 사료는 어딨어요? 저기 오른쪽 그 통로에서 2km 앞으로 직진하시다가 교차로 나오면 유턴해서 한시 방향에 있는 음료수 코너 뒤에 있어요. 에? 뭐라고요? 진짜 있네? 어디보자. 다 처음 보는 사료인데 어떤 게 더 좋으려나? 이거? 아님 이거? 어? 만화책을 다 파네. 아, 개꿀잼. 만화책은 간만에 보는데 겁나 재밌네. 그 책은 여러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읽고 있던 중 다음 페이지로 넘겼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웃긴다. 만화 속 주인공이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주인공도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네? 아, 뭐 요즘 고양이 키우는 건 흔한 설정이니까. 어? 사료를 까먹었어? 아, 맞다. 나도 사료 사러 갔던 거였지? 사료는 까먹고 만화책만 사왔네. 우리 나홍이 배고프기 전에 빨리 사료랑 간식이랑 잔뜩 사가야겠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만화책에선 사료를 까먹고 안 사왔지만 난 사왔잖아. 아이, 그럼 내용이 아예 다른 거네. 내가 만화 속 주인공이랑 똑같을 리가. 그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 어제 보던 게. 헐, 어젠 분명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기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쉽사리 다음 장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읽지 못한 그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 먼저 퇴근해보겠습니다. 아, 비가 오네. 빨리 가서 야옹이 밥 줘야 되는데 차가 막히려나? 어? 아, 이거 샀었지?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보다 말았던 것 같아. 만화책 속 저를 닮은 그 주인공은 퇴근 중 빗길에 미끄러져 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연이라기엔 주인공의 옷차림부터 차량 색상까지 저와 너무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유다나님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하하,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네요. 저도 비슷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이야기가 만화가 된다면 어떨까? 내가 주인공인 만화가 나온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